엄마 집안에 조금 우환이 시작을 할 것 같아. 응? 네. 그리고 엄마가 아들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온 것 같아. 네. 응? 맞아? 네. 응. 근데 집안이 이렇게 봐더니 뭔지 엄마가 혼자 속을 썩고 있다 그래.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있고 또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냥 놀란 가슴을 가지고 나서 있다라고 해. 뭐 자식 때문에 왔어요? 네. 뭐 아들? 아들. 아들이 엄마 결혼했어요? 했어. 왜냐하면 아들에 있어서 이러고 우리 들여다보니 아들 바라봤을 때 집안에 결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맞아?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냉가서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래. 근데 이 결혼이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며느리가 좀 밖으로 돌기를 시작을 할 거래. 밖으로 돌다 보니 응? 내 아들도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안전히 와. 지금 며느리자의 그 며느리자자의 자리가 떴어. 이것도 중간에 봐봐 모르겠다. 새끼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있다. 응? 새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있대. 네. 그거는 새끼 손주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예. 근데 자꾸 그 며느리한테 누군가가 닿는 인연줄이 있어. 반이 났어? 그렇게 수시로 그냥 나가고 하더라고. 나는 눈치를 챘는데 아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예. 그래서 엄마가 살짝 떠보기도 하고 뒷조사도 하셨어? 예. 나는 알고 있는데 아들한테 말은 못하겠고 지금 아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해서 괜히 내가 알아본 게 가정 불화가 생기진 않을까 괜히 내 아들이 이혼이나 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내가 부모 어미로서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 말해서 그 아들의 행복을 뺏지는 않는 건가 엄마가 걱정 의심에 잠 못 이른다고 하셔. 근데 여기에는 아들 자자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인연이 이 인연이 아니라 다른 인연줄이 들어와서 3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든 아니면 3년 후에 결혼을 했었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급작스럽게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다 보니 며느리자에서 잊지 못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밖으로 떠도는 그런 부부의 합이 안 돼. 근데 손주가 자꾸 내가 찝히는 건 엄마 여보지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으셔? 네. 내가 결혼 아들이 이 새끼가 새끼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납자 관계가 많은 것 같더라고 며느리자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그 버릇을 뭐 계속냐고 맨날 들락날락 노는 날도 애가 아버지한테 맡기고 혼자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한번 설설 해봤지 그랬더니 옛날에 만나던 남자를 만나더라고 내가 사랑을 하나 시켜서 붙였더니 아우 그래서 저거 돌아올 것 같은 기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DNA 검사를 했어요 하셨어 잘하셨어 엄마 왜냐면 손주자에서도 며느리자자랑 아직 아들한테는 그렇죠. 자식이 지금 안 보이거든 이거 결혼할 때 사주 보셨을 거 아니야 사주 봤더니 안 맞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억지를 시켰지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 행세가 안 좋아서 내가 그냥 사람 하나 딸려 보냈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 옛날에 사귀던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도 의심이 돼서 내가 DNA 검사에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했지요 아니더라고 근데 이걸 나만 알고 있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가정 같다고 밖에 안 되는데 난 또 그건 싫고 이건 또 안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남의 새끼를 갖다 키울 수는 없고 아 그렇게 그걸 알고 나니까 맨날 똑 떨어져요 며느리가 집안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도는 것도 밖으로 돌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자식도 내버리고 도망갈 여자다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 엄마가 내가 굳은 마음을 먹고 나서 응? 막말로 이게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여탐이어서 부부에도 합의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가기에는 아들한테 선택이겠지만 엄마 혼자 끙끙거리고 언젠가는 아들이 알게 될 거야 응? 그러다 보니 여자도 궁녀한테 홀렸다라고 봐야 돼 아들이 응? 자기는 모르는 새에 홀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한 거야 응?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간 거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 이거는 아들이랑 진중하니 얘기해서 아들한테 선택권을 줘 남의 새끼를 키우든 그걸 믿든 아들이 겸사를 하든 그리고 뭐 아들이 이혼을 하든 그걸 바라보고 엄마가 얘기는 해줘야 돼 엄마 혼자 끙끙 앓다가 엄마가 병에 걸려 죽어
그치. 잠도 못 자고 자꾸 엄마가 불면증 걸리고 또 손에도 딴든하고 자꾸 불안증이 와버리게 되면 엄마가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들이 엄마도 그걸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맞아. 건가 응? 정말 혼자서 눈물 훔치고 네. 그럴 날이 있다라고 해. 아, 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한번 아기도 안 힘든 결혼인데 응? 저 아사가 동작했는데 새끼까지 남의 새끼들 그럼 저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더 불쌍해요.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 울지 마시고 웬만한 데서 나도 끌고 살아라 뭐 내 네. 새끼 아니든데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가라고 하고는 싶지만 네. 여기 아예 며느리자는 솔직히 들어올 자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뛰쳐나가게 되었다 그래. 그게 향후 1, 2년 안쪽으로 뛰쳐나간다는 얘기나 조만간 응? 또 더 미쳤다. 원래 둘이 네. 속궁합도 안 맞아.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 같이 잠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모르잖아. 모르죠. 근데 속궁합도 안 맞아요. 어떤 분에서는 아들도 눈치를 살짝 채고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알까 두려움에 있을 수 있대. 아. 그러니 엄마가 어렵사리 어디 여행이라도 가셔서 아들아 이러면서 사실은 엄마가 이게 이렇게 이러이러 모든 사실 내가 알고 알아버렸다. 미안하다. 응? 너의 인생에 내가 관여를 해서. 그러니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상 나는 이거를 허락을 못하겠다. 그러면 아들도 결정을 하겠지.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냥 엄마가 같이 데리고 사셔.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헤어지는 게 나. 왜냐면 애도 보내고 다시 자리를 잡고 예. 살아가지 못해. 근데 며느리가 안 헤어지려고 잘못했다고 막 그럴 거야. 예. 분명히 그럴 예. 거야. 그러고 나서도 잠시 잠깐 이렇다가 또 기회를 봐서 또 나가. 그녀는. 그러니까 엄마도 결정의 마음을 듣고 이제 엄마도 두 다리 뻗고 어떤 면에서는 아들한테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게 엄마 아들 살리는 거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달, 다음 달 정도에 다음 달 정도에 어디 엄마랑 엄마가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예. 있다라고 해서 아들이랑 한번 시간을 맞춰갖고 그렇게 가셔서 다음 달 정도 이제 큰 달 양력으로 12월 달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 아들아 뭐 얘기 좀 하자. 엄마 뭐 뭐도 먹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갖고 아들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 둘이 이제 아들에 대한 고통이 엄마가 심하게 생각이 들고 아들에게 대한 고통이 시작이 되니까 엄마가 말을 못 드리는 경향이거든 지금. 근데 집안 풍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물 흐리는 울창이 하나가 들어오느니 그냥 좋은 듬직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아들이 거. 받아들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서 남자가 있나 없나 이것까지는 생각하는데 새끼 얘기하면 아들도 내려놓을 거야. 네. 지금은 지 새끼인 줄 알고 엄청 이뻐하거든요. 아주 미치겠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지는 모르니까 지 새끼인 줄 알고 아주 몰고 빨고 난리예요. 이뻐서. 그게 문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래서... 잡을 수도 있어. 새끼를 키우니 고민은 할 수 있는데 네. 아들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심성은 착해. 네. 근데 자기 새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엄마 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 인연이 네. 아들이 또 장가를 못 가고 그럴까 봐 걱정하지 마셔. 네. 다른 자에 며느리 자자가 들어오니까 자부자가 비어 있는 자리인데 지금 거길 누가 억누르고 있다 보니 아들이 조금은 신경도 답답하고 회사에서도 하는 일이 네. 그닥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엄마가 좀 헤어져야 될 인연들은 나는 헤어져야 된다고 봐. 왜냐면 속이고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문란하다 보니 그게 엄마네 집에 가정이 평화가 오진 않을 것 같아. 두 번째도 잘 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들이 아마 3, 4년, 2, 3년은 좀 상처를 치유한다고 네. 좀 시간을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재촉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좋은 연분 다시 온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울 사람이 아니었어. 참 용하시네. 아이고, 내 속에 아닙니까? 있는 말씀을 다 해주시니 아이고. 속이 시원해요. 나 그동안 너무 어머니서 가지고 아니 엄마를 보니 여기에 근심 걱정에 네. 내가 걱정 먹고 네. 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아주 잠을 못 자요. 너무 걱정이 돼서 내일이면 괜찮은데 자식 일은 아 마음대로 못하겠고 눈치만 보고 소가리만 하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용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우 너무 시원해요. 선생님 아이고. 진짜 용하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 그렇게 마음 좀 네. 굳게 생각 잘 하셔서 네. 아들이랑 얘기 잘 해서 같이 좀 풀어나가요 하면 어떤 면에서 아들이 엄마 보는 게 상처를 줬나 부모님께 내가 효도를 못한 건가 마음이 착하다 보니 네. 또 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를 또
가슴 아프게 한 건 아닌가 자책감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럴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힘이 돼주셔. 그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네. 대표님! 예!